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결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을 잡아주실 텐데요. 1월장 전반적으로 흐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좀 가파르게 올라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여전히 비관론이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오늘 마켓 시그널 어떤 부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1월 초부터 이제 빠르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은행주였는데요. 결국에는 은행주가 얼마만큼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략 한 달간 이제 외국인에서는 대략 8,900억, 기관 쪽에서는 대략 3,100억 정도에 대한 수급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 이유가 그동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완화 정책을 1월 초에 나오게 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배당 성향 자체가 상향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당장 이제 부동산 침체기를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 있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그동안 부동산 미분양이나 뭐 둔촌중에 대한 이슈와 덩달아 결국에는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신한지주나 KB금융 자체가 계속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수급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최근에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일부에서도 지금 은행주를 담아야 되는지 여부도 계속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은행주가 가파르게 올랐던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은행주 자체라는 외국인이나 좀 기관들의 영역이라 좀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업종이 어느 정도 좀 소외감을 없지 않아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중에서도 최근에 뭐 게임주나 뭐 인터넷주, 네이버 카카오 등과 이제 게임주들이 좀 강한 상승 선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이게 12월 초부터 꾸준하게 이제 2차 전지가 찰시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한해서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좀 접근하기 힘든 영역 구간인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나 이제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좀 선반영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던 게 그동안 12월 달에 얘기했던 이제 11월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대한 금리 최종 레벨을 4.5%까지 얘기를 했었지만은, 물론 이번 다른 소수 의견 자체는 한 3명 정도가 3.75%까지 최종 금리 레벨을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이나 이제 해봐야 이제 여기서 25BP가 마지막 인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는 조금 좀 마지막 환호를 좀할수 있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한 우리 아 경기 물가에 대한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차후에 경기 침체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경기가 여기서 물가 잡기가 더 빨리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먼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더 빠르게 강한 상승 탄력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결국은 은행주가 보여줬듯이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났으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런 낙폭 과대주를 움직였던 뭐 인터넷주나 게임주들의 상승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삼성전자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 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난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IT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 6개월, 뭐 늦으면 3개월 정도에 대한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자체는 특히나 매크로 같은 이런 물가의 측면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더 빠르게 매수 흐름으로 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 쪽은 그래도 낙폭과대 성장주 가운데서 게임주 쪽이 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작년 12월 1일에 크래프톤이 칼리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콘솔 게임이 나왔죠. 흔히 뭐 콘솔 게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와 같은 비디오 게임을 위주로 하는 걸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PC와 같은 뭐 MMORPG에 대한 좀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에 대한 타겟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중국 게임사들이 그만큼 기술 개발이 많이 됐고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사들과 어깨를 나란할 수 있는 수준도 올라왔고 실제로 대만이나 이런 해외 동남아 쪽에서는 이미 중국 게임 시장 게임 제작사들에 대한 게임들이 대부분 순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진입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우리나라 뭐 NC소프트나 펄어비스나 뭐 크래프톤 같은 대형 게임사들은 그래서 이제 북미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아직 그쪽 나라에서는 사실 모바일로 게임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솔 게임으로 시장을 나아가고 있다는 거 기존에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로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에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흥행참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흥행참패라고 이게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타이틀 가격 같은 경우가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7만 7천에 시작 나왔지만 지금은 4만 7천입니다. 그러니까 P가 줄어들고 Q가 확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컨셉에 대한 부합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조금 간과하는 측면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 제작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말고도 최근에 게임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그만큼 기존에 있는 실적들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만 해도 이니지 W에 대한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하여 안정화로 얘기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상향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콘솔 게임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여기서 실적이 올해 중에 충분히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2분기에 이제 네오이지의 뭐 피해 거짓이나 뭐 NC소프트의 뭐 프로젝트 TL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4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1분기에서 빠르게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매집하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외형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게임주가 될 것이고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인 좀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도 그게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커갈 수 있는 업종들에게 빠르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4분기에 주식시장에는 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시스템적 위기까지 영국의 연기금 뭐 마진콜 이슈까지 반영을 하면서 이런 경기 침체 또 시스템 위기까지 프라이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은 시장에 이미 녹아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두 가지 섹터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은행주 쪽 그리고 그 다음 섹터로는 낙폭과대 성장주 가운데서 게임주 쪽의 변화 움직임, 콘솔 게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중국의 판호 발급, 또 신작 게임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많이 빠졌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또 변수를 주목해 주십니다. 콘솔 게임 쪽에 신작 게임을 내놓고 있다는 우리 게임주들의 동향이 주목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본과 어떤 중국을 지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고 내일 이제 결정 이제 의사를 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일본에서 거의 몇십 년 만에 이제 제로 금리 정책에서 0.5%에 대한 이제 장기 금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이후로 이제 엔달러 상으로서도 이제 빠르게 엔화 강세를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엔화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적어도 20-30% 비중이 이제 엔화입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달러 가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원달러 상으로서도 이제 1235원까지 빠졌던 이유죠. 만약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0.5% 이틀 연속 상회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내일 일본 정책에서도
또 한 번 이제 장기 YCC 장기 수익률 곡선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원화 강세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또 여행주나 이런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흐름도 한 번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뭐 모드투어나 이제 하나투어와 같은 여행주들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 리오프닝도 같이 덩달아 포함이 되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지켜왔던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런 환율 변동성 속에서 바뀌는 순환매. 앞에서 아까 잠깐 마케팅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결국에 지금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업종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선반영 될 것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일본 전체에 대한 흐름 자체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행주나 아니면 화학주나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중국 관련해서 조금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실내 마스크 있다는 해제 기대감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 그거 논의가 되게 되면은 뭐 18일이나 금요일쯤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본격적으로 날짜를 좀 정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 그러게 되면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이제 로컬 브랜드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던 만큼 그만 코로나 3년간 프로화라는 브랜드가 빠르게 이제 중국 시장은 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모레나 에지생야건강에 대한 점유율 자체도 40% 이상 빠졌던 이유도 그만큼 중국에 있는 로컬 브랜드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는 측면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엔터사들도 중국에 진출하고 나오게 되면 조금 달라질 것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지금 어제 계속 중국 얘기 또 새로운 게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뭐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에 대한 공연을 승인 재개를 하게 됐는데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드 배치 이후로 대략 한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아직 공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뉴진스도 그렇고 이제 YG의 블랙핑크도 그렇고 중국 차트에서 1위를 석권을 했었는데 만약 여기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엔터사들에게 콘서트를 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에서 20% 한 단계 레벨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콘서트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뭐 3월 달에 양회 이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제 홍콩, 마카오, 대만을 공연을 승인해줬다는 자체가 한국까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제가 볼 땐 관심 영역이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2015년, 18년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갔을 때 결국 가수나 배우나 이런 광고 모델로 했을 때 그런 역할이 광고 역할이 굉장히 톡톡히 봤던 게 화장품 쪽입니다. 제가 앞에서 화장품은 이미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꽉 잡고 있는데 엔터사가 꽉 잡고 있는데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 될까에 대한 여부는 결국은 우리나라 엔터사와 플러스 화장품이 덩달아 같이 가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승 레벨이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게 어제 중국의 공연 승인 재개가 실제로 오늘 엔터사에 대한 수급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여부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어제 또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서 공공 목적으로 비자 발급을 또 허용하게 됐는데요. 물론 저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다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이슈로 좀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단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1월 뭐 막바지이고 다음 주에 중국도 이제 춘절에 대한 어느 정도 명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화장품이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수급이 이제는 화장품 쪽으로 화장품이나 중국 리오프닝 쪽으로 크게 제가 봤을 때 쏠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어제 뉴스화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오늘 11시에 또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중국의 GDP 4분기 GDP 자체가 워낙 안 좋게 나올 건 맞는데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중국이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게 되면 중국 시장이 한번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과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그리고 일본 BOJ 정책 회의에 대한 이 세 개 정도에 대한 체크만 하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많은 대응을 할 수 있죠.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의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의 공연 재개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나온 건가요?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요. 아니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엔터사에서도 사실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만약에 이게 재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적이나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서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체크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는 수혜 종목으로 어제 움직였던 여행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원화 강세 수혜주 쪽에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특별히 있으실까요? 일단 원화 강세로는 좀 여행주, 그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던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일단 구조조정을 좀 많이 세게 했습니다. 여행주 관련해서도 그만큼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건 어느 정도 뭐 무게감을 굉장히 가볍게 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적인 개선이 크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최근에 물론 카지노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 다음이 좀 여행으로 조금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각국에서 정책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또 시장의 그 움직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정책 선회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YCC 관련해서 긴축으로 선회하는 방향의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과 내일 엔화와 또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1230원선 하향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원화, 엔화의 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또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 나오기 때문에 관련한 그 리오프닝 수혜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특히 중국과 함께 연계해서 중국 쪽에서도 이 중화권 쪽에서 그동안 승인되지 않았었던 우리 아이돌들의 공연이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엔터주 주목해서 살펴봐 주셨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로는 또 여행주를 꼽아줬습니다.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국내 내부적으로는 아까 은행과 연계해서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 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최대 5억까지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 시그널 알아봤습니다.